우리 도경이가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잖아.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어두운 게 싫어서. 아, 어두운 게. 그래, 이해가 된다. 너무 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 네. 근데 도경아, 너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거든? 대변이나 소변 보고 물 내리는 거라든가 깨끗하게 씻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좀 사용하겠다는 거는 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응? 엄마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리고 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좀 힘차게 해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엄마. 네, 많이 힘들었죠? 녹화하면서. 응?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응? 이제 어머니 인생을 부정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니까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거 알거든요. 어머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응? 근데 맞아요. 이제 박사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제가 뭐 어떻게든 노력해서 개선을 하려고 진짜 굳게 마음 먹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하긴 했는데 막상 이게 해보니까 후폭풍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거? 사실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괜히 또 발이란 게또 와전돼서 또안 좋은 이미지로 흘러갈까 봐 엄마를 네, 사회생활을 하기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머니 우리 프로그램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해서 더잘 키워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응? 근데 여기 나오는 많은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되게 나오시냐면요. 아유, 뭐 그런 사람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맞아, 저도 그렇게 우리 해줬어요. 아이들 잘 이해하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관계는 도경이 그리고 또 둘째 그리고 남편.